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9월 18일 일요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금주에 배당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뭐 A급 승부 한방, 메인 승부 중고배당 섞어갖고 몇 개 좀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도 역시 또 1, 3차 코차로 아쉬운 1, 3차기 또 몇 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서울 3경주에 첫 번째 적중이 나왔죠. 10번, 7번, 7번, 10번 베스트 8콘에 10번 예. 킹월마인가요? 킹월마. 말 이름도 희한한데요. 10번, 7번, 8번으로 들어왔죠. 8번 더블K가 3착으로 밀려가지고 쌍승식 19.9배, 복승식 7.6배, 3복승은 뭐 한 6배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제주경마 10번마 강남신화가 대가리다. 강남신화가 대가리다. 여기 5번마 황금부활, 8번마 포스트알라, 10번, 5번, 8번 해가지고 10.4배짜리 3복승도 9배짜리가 적중이 나왔고요. 연타로 과천 4경주 A급 승부에서 달러박스 한 놈 노리는 놈 있다. 바로 8번마 한강의 기상이었죠. 인기 대가리로 5번마 동트자웨이가 맞냐, 불안한 인기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부러졌고 안쪽에 1번마 퍼지데이였죠. 8번 1번, 8번 1번 7.3배짜리 대끼리 꺾고 A급 승부 완장으로 갖다 꽂았고요. 과천 5경주에서 2번마 희망챔프가 왕대가리가 팔렸죠.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9번마 매니골드다. 배당으로 3번마 킹마운틴, 9번 3번 28.1배, 복승식도 19.9배 20배짜리가 나왔죠. 자, 깔끔하게 3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연타로 바로 다음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였죠.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인기 1위 팔렸던 9번마 북극성 완전히 잘라냈죠. 인기 대가리 잘라내고 5번마 전농미르를 대가리로 6번마 엔트리, 복승식 이것도 19.9배, 쌍승식 33.6배, 3복승이 10번마 제주정상이 붙어오면서 3복승이 48.0배가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과천 메인 6경주였는데요. 코차로 집니다. 코차로. 6번마 그마시 그의 12번 신한특송, 4번 골드 뭐 있었죠. 6 놓고 4번 12번 했는데 12번 4번 6번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 와서 요만큼 코차로. 야, 요거까지 지져 먹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몇 개 집어 먹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좀 더 나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겠는데요. 자, 오늘 과천 경마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승부처가 2, 4, 8, 10, 11, 2, 4, 8, 10, 11.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인데 오늘도 돈만 집어넣고 성함을 안 써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조철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돈만 넣고 연락도 없고 이름도 안 남겨주시고
그냥 4만 원이 공중에 붕떠 있는 미아신세가 됐어요. 입금하시면 꼭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에 좀 남겨주셔야 우리 운영자가 일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기존 팬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넉넉하면은 다 찾아갖고 입력을 시켜드리는데 가능하면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요 방송 끝나면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내일 막 경주 당일날 바쁜 시간에 하지 마시고 일찍 뭐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입금하신 다음에 자 9월 18일 일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자 오늘 과천 이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노린다 써놨죠.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작두콩인데요. 뭐 약한 상대 만나서 박태종 기수가 열심히 밀고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작두콩보다 조금 더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작두콩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뭐 본전 한다고 생각하고 작두콩을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가리의 완장으로 중배당을 갖다 노리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휴식한 다음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재검을 받은 1번마 플라잉 골드가 좋습니다. 저 1번마 플라잉 골드와 함께 나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이번 경주 7번마 작두콩이 뒤로 밀리면 첫 경주부터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항구라 때릴 수 있으니까요. 자, 배팅의 중심에 축으로 대가리로 갈 수도 있고 주력 한 방으로도 갈 수도 있는 관심마 한 마리를 공개를 해드리면 1번마 플라잉 골드가 좋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과천 4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오늘 과천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문생 기수의 8번마 킹스아이죠, 킹스아이. 계속 알딸딸하게 팔리고 알딸딸하게 착승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뭐 빠져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만은 결정타가 없었죠. 자, 하지만 이번 경주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거기에 문세영이가 직전 경주도 타고 버리지 않고 다시 올라갔어요. 뭔가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8번마 킹스아이 문세영 기수 약한 상대 틈에 요번 경주야말로 대가리 찬스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4경주는요 경주거리가 1300입니다. 그래서 취입을 노리는 마필들 중에서는 조금 인기 많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8번마 킹사이를 대가리로요 제가 요 위에 20배짜리 한방
20배짜리 한 방. 제가 볼 때, 자, 20배는 너끈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8번 마, 킹스아이란 마필도, 인기 대가리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불안한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판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붕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배당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8번 마, 킹스아이에 붙여가지고, 이거 배당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최하 20배 이상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사경주에서 20배짜리 완짱 갖다 뒤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로 한 방, 사경주의 스타트 한번 해보려니까요.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번 마 킹사이에 붙여가지고 찍어먹기 완짱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레이팅 65.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8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4연속 3착. 이 4연속 3착 하기도 참 힘든 건데요. 그죠? 어디 갔냐? 자, 이 6번 마 에이스 함성인데요. 4연속 3착이죠. 완식이, 세영이, 완식이, 완식이. 요번에 또 완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대가리 못치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2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만식 기수가 아주 팍팍 갈고 탈것 같습니다. 상대도 잘 만났고요. 자, 이 8번 마 에이스, 아, 6번 마 에이스 함성은 이번에는 쌍승시까지 노려봐야 되는 대가리급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6번 마 에이스 함성은 대가리인데 이게 후차권이 난감하죠? 후차권이 난감하게 팔립니다. 자, 이 6번 에이스 함성을 대가리로 해서, 뭐 1번 럭키 월드, 3번 그린 다르크, 4번 TK 데이, 6, 8번 야오스 골든캣, 9번 드림맥스, 10번 별의 순간, 12번 벌말 대장. 자, 이 6번만 에이스 함성을 놓고도 이렇게 여러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놈딱두 마리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8경주 4연속 참착을 하고 있는 6번 마 에이스 함성을 대가리로 놓고 나나짜리 딱두 방입니다. 불안한 인기마들 빨갱이들도 싹 꺾고 조철에 찍어먹기는 구질구질한 배당 없죠. 환수 안 나오는 찍어먹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력이든 방어든 어떤 구멍에 걸려도 최소한 본전 이상은 나오는 환수가 가기 때문에 주력으로 맞으면 상한가가 찍히는 거고 방어로 맞으면 조금만 먹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6번 마 에이스 함성 요번에 쌍승시까지 갔다. 거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하나짜리 두 놈, 중배당 두방 쇼부볼놈이 있으니까 과천 8경주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10경주와 11경주 두 개가 남았는데요.
먼저 10경주입니다.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40점까지 아주 단촐하게 8마리가 뛰는데 대가리 상금이 6천만 원이 넘는데 너무 싱겁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SBS 스프린트 배죠. G3. 강편성이었습니다, 거기. 이제는 일반 경주로 턴을 해갖고 나온 8번마 소울 메리트. 이게, 1억 7천짜리죠, 1억 7천. 아메리칸 파로아라는 마필의 자마인데, 박남성 맞을 거예요. 잠재력도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연승을 거두다가, SBS 스프린트배에 인기 3위가 됐습니다. 인기 3위. 그런데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자, 이번 경주 다시 문세영이한테 넘어왔어요. 이게 범연이 건데, 뺏겼나 봅니다. 뭐, 승부의 세계 얄짤없죠. 자, 8번마 소울 메리트는 대가리다. 8번마 소울 메리트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네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감고 취입으로 날라 들어가는 8번마 소울 메리트를 대가리로 놓고, 뭐, 이거, 뭐 있습니까? 역시나, 빨갱이들 싹 걷어내고, 8마리 단촐한 출주기 때문에, 일단 뭐 3번마 청담진이하고 7번마 썬라이팅. 얘네 둘은 또 꺾어내야죠. 청담진이는 공백이 너무 길게 있다 나왔고, 7번마 썬라이팅은 이제 나가야죠. 이제 퇴역을 앞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마리도 꺾어내면 나머지 다섯 마리가 남죠. 1번 아이삭스, 2번 마이티고, 4번 매니히어로, 5번 왕복꽃, 6번 라온탄맨까지인데, 자, 이 중에서 많이 팔리지만 꺾어낼 놈들이 있고, 짭짤하게 찍어 먹을 놈이 있고, 8번마 소울 메리트를 대가리로,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도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쉽게, 요번 식경주는 때리고 바치기 두 방, 깔끔하게 돈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자, 과천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따, 오늘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늦네요. 자, 오늘 마지막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4군 1400 별정 B형으로 열리는 레이팅 50까지. 자, 과천 마지막 11경주 메인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요번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요, 역시나 믿는 충마가 하나 있고, 불안한 인기마, 뭐, 댁끼리, 준댁끼리까지 팔릴 불안한 인기마 필들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오리지널 백판, 999 막권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오리지널 백판, 뭐, 대가리에 붙여도 최하 50배에서 한 7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놈인데, 완전히 털 하나 없는 백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마필들까지 엮어가지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최저 배당이 3번 원평 코드.
자, 이 김용재 마주님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 좀 발주가 늦어가지고 늦게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자, 김용재 마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자, 3번마 원평 코드의 정확한 포지션.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제가 전해드리겠고요. 자, 요 4번마 퀵클리 런. 이게 대길이 가겠죠? 아니면 이게 대가리 팔릴 수도 있는데, 결론은 3번 원평 코드 4번 퀵클리 런 중에 좋게 보는 거는 원평 코드고, 불안하게 보는 거는 퀵클리 런이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눈치채셨죠? 자, 이 퀵클리런이 이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양전지 부정도 있었고 우전 파행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다리가 좀안 좋음. 6월달, 7월달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훈련식 모습이 띠리띠리합니다. 그 정도 훈련 가지고 대길이로 팔리면 이거 불안합니다. 거기에 용근이가 타고 직전 대비 3kg까지 늘었고요. 이래저래. 자, 부러지면 4번마 퀵클리 런이 부러진다. 3번마 원평 코드는 기본 마건으로 일단 가져가야 되겠고. 자, 조철이 노리는 백판짜리 한 놈도 있고요. 백판짜리 한 놈도 있고, 바닥에서 또 하나 날라올롬 하나가 조철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번 11경주는 착심을 하고 제가 배당으로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믿는 축 있고 꺾어낼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붙여서 먹을 백판짜리도 있고 당연히 승부 한번 봐야죠. 벤츠한테 때립니다. 예측권 20장. 자, 마지막 11경주에 멋지게 소돌이 상한 깜방 기대하시고,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청 경마 총 5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2, 4, 8, 10, 11.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도 재밌습니다. 제가 승부처를 3개 잡았는데 하나 더 잡고 싶었다가 제가 참았어요. 너무 많으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부산 경마는 3개 경주,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이 마지막 경주에 아니면 마지막 전전 경주에 한방 역전타로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거, 야, 나는 일찍 빠다리가 나갔고, 나는 집에 가다 보니까 맞췄다고 연락 오더라. 문자가. 그 얼마나 열받습니까? 좀 작은 관리를 좀 나눠서, 제가 마지막 경주가 분명히 메인 승부가 걸려있고 A급 승부가 걸려있는데 마지막 경주 후반부 경주를 함께 못하셨는데 그게 갖다 꽂으면 얼마나 열받고 약이 오르겠습니까? 작은 관리 좀 다시 한번 잘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들어갑니다. 자, 부산 2경주.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거는 뭐, 8번마 골든 포인트죠. 8번마 골든 포인트. 이거는 대가리가 왔다. 8번마 골든 포인트. 자, 얘는 대가리가 왔는데, 후착이 상당히 난전입니다, 이것도.
후착이 상당히 난전인데, 제가 쎄한 맛 피리톱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8번 맛 골든 포인트 다실바 기수인데요. 물론 직전 경주가 이빠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빠예요. 열심히 타고 졌는데, 자, 이번에는 직전 마냥 센 놈이 별로 없다. 직전에 라우드 컬러하고 닥터 펜타곤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골든 포인트가 인기 4위 팔리고 그냥 딱 4착만 됐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직전보다 상대가 좀 약하고 대가리를 놓든 주력을 때리든 8번 마 골든 포인트는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문제는 이제 한 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한 세트를 맞춰야 되는데, 1300m 경주거리에 딱 걸려 있고, 딱 걸려 있고, 마필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땐 요놈이 선행을 까고 나갈 수도 있을 건데, 자, 요거 현장에서 아마 기가 막힌 꿀배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다른 놈들이 뭐 엄하게 팔릴 것 같아요. 아마 이 직전 경주에 이용락 기수가 인기 6위에 날라 들어왔던 1번 마 한라백도 뭐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얘가 대길이 갈것 같은데, 야, 이게 직전같이 전개가 풀리겠습니까? 초반이 빠른 놈도 아니고 안쪽에 처박히 무는 모래 맞고 헤맬 수도 있겠다. 1번 마 한라백두가 대길이 팔리면 땡큐다. 1번 마 한라백두를 노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힌트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길이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번 8번 같은 마필 맞고는 대길이 맞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 요번 부산 2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조철이 노리는 적정거리 만남 빨라박스 한놈 깔끔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빨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는 부산 3경주하고 부산 6경주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도 메인 승부입니다. 벤츠 한대 들어가는데, 인기 1, 2위가 요 위에 보면 7번 아트켈리하고 8번 그래핀 킹입니다. 7번, 8번. 자, 두놈 모두 대가리 친 다음에 승군전에서 바닥을 쳤던 공통점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죠? 자, 3번 아티스갈. 7번 아트갤리, 8번 그래핑킹이죠. 자, 7번 아트 켈리도 이때 얼마나 잘 뛰었습니까? 널널하게 대가리 까고 좀 공백을 갖고 휴양 갔다가 직전 경주에 완전히 대가리 팔렸는데 후미권에서 허브덕허브덕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혜성 기수가 다시 올라갔는데 뭐 별다른 병력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죠? 뭐 좌후두 편마비래 철과상 각막 철과상 운동기인성 피로회복제 한대 맞았고 뭐별 크다란 병력이 없죠. 근데 직전 경주 너무 무식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 8번 마 그래핀 킹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페로비치가 선행 완승을 거뒀는데 직전 경주에 또
신분전에 외각, 물론 외각이긴 했습니다마는, 앞에 못 가니까 이 바닥으로 또 밀려버렸어요. 10등. 자, 이 7번, 8번. 결론은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저는 이상할 거 없겠다.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겠다. 이 7번, 9번이 아니라 7번, 8번이죠. 그래픽킹이. 자, 이두 마리가 최접에 당이 갑니다. 7번, 8번이. 자, 그래서 이 7번, 8번 최접에 당에 제가 X라고 딱 해놨습니다. 자, 노리는 놈한 놈이 있어요. 자, 어떤 놈이냐? 힌트를 드리면 직전 경주에 조철이 완벽하게 한구라 찍어 먹었던 한 놈이 있죠. 완벽하게 한구라 찍어 먹었던,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었던 놈 하나 있는데, 자, 여전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달러 박스, 그놈을 한번 노리면서, 뭐, 7번, 8번, 기본 마권 정도가 되겠는데, 자, 그 중에서도, 주력으로 갈놈한 놈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뭐 구멍수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최저배당 깰놈 한놈 노린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죠. 자, 요것도 걸렸습니다.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입니다. 2등급에 1200 핸디캡 부산 6경주. 자, 요것도 대가리 하나가 있고요. 엄한 놈들이 지금 막 팔리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그리고 직전 경주에 뛰었던 놈들이 같이 뛰는, 그런 마필들이 많은데, 대신, 이 8월 7일 15경주였죠. 8월 7일 15경주. 자, 온누리질주, 해피피버, 부산항 갈매기, 카피댓, 닥터패션, 전부, 8월 7일 15일에 같이 뛰었던 놈들입니다. 자, 그때는 온누리질주에 해피피버가 들어왔는데, 요번에 덕분에 해피피버는 58kg가 돼버렸고요. 온누리질주는 58kg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 직전에 우승, 준우승 했던 놈들이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어요. 자, 이거 한방 사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이게 5번 해피피버와 9번 온누리질주가 직전 경기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들어오면 경마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핸디캐퍼가 있는 거고, 배당이 있는 거고. 자, 이번 경주의 대가리는 직전 경주에 다 와서 따였습니다. 이번 부산항 갈매기가 온누리하고 해피피버한테 따였는데, 자, 이번에는 별다른 선행 마필들이 별다른 마필들이 없어요. 뭐 외곽에 8번마 닥터패션 뭐요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유현명이의 닥터패션이 갈고 넘어오면 뭐 넘겨주고 따라가도 되고. 자, 일단 부담 중량의 이점이 상당히 좋죠. 53.5kg면 뭐 날라다니는 부담 중량이고요. 최시대 기수 김영관 마방
이 배은정 마주님, 조철이 다잘 아는 마주님이죠, 이것도. 우리 배은정 마주님은 이 제주 마주님이신데, 저쪽 그 동쪽에 또 카페도 좋은 거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서 촬영도 하는데. 자, 아무튼 배은정 마주님의 이번 마 부산항 갈매기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담 중량에 핸디캡이 좀 많이 생긴 마필들도 있고, 불안한 인기마들은 싹 꺾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철의 주특기 찍어 먹기. 자, 이번 마 부산항 갈매기를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완짱 때리고 바치기로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우산 말이 짓고 금주를 마감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부산 육경주 현장에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들어갈 승부처 다 살펴봤는데요. 과천경마가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경마는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내일 또 무조건 이기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밤 늦게도 상관없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바쁜 시간에 하지 마시고 밤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바로 아래 조철의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번호에 입금자명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는 위에 신한계좌, 아래는 새마을계좌. 편리한 걸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8일 일요 경마. 오늘 상한간 서너 개 때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들 해 주시고. 자,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꼭 하나씩 눌러주시고 퇴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